에너 가나! 자 여러분들 이번 판에 여러분들 테라는 상대로 리콜토스 한번 갑니다. 리콜토스 한번 가볼게요. 예. 상당히 고난이도 프로토스인데 한번 바코드 상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콜토스. 좀 빡셀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전투력을 좀 약간 높여서 풀어가야 됩니다. 에? 바로 14개 딱 꽂아주고요. 프로브 찍어주고 시저러시 막을 용도로 데이터 하나 또 꽂아주고요. 일단 대각선 잘 떠나줍니다. 총차로 이렇게 빨리 왔죠? 가서 올려주고요. 저기 잠시 멈칫했던 것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 왜 멈칫했을까? 일단 쌀 벌려주고요. 아마 저기 풀버 보내줍니다. 치시러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풀버는 바로바로 줍니다. 소개해서 바로 기라 생산해주고요. 엔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테란 커맨더 낄 때마다 한 개당 5,000원 미션 가능합니까 교수님? 아이고 가능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엔스님 확인했습니다. 오우 쉣. 어 잠시만요. 다 된 것 같은데. 찍어주고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게임이. 제가 일단 리콜토스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악조건을 딛고 성공을 시켜야 더 멋있는 사람 되겠죠? 퍼커 멜라 다 됐네.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에너! 간다!
알아. 알아. 하다.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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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리콜 도스다. 여러분들 방금은 제가 여러분들 중반에 중반부터 제가 입을 여러분들 털지 못하고 여러분들 게임했던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예.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예. 입 털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좀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 상황 자체가.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베라가스. 원서치라니. 최악이죠. 핵 더블인데 원서치 당했다. 최악이라고 보시냅니다. 팩토리 바로 올라갔고요. 바로 치즈 대기 중이죠. 바로 치즈 나옵니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한치의 실수가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질러 센터 한 판 질렀나요 여러분들? 이거 맞아? 형들? 이 판 다 맞아? 상대 바로 선에 돈. 상대 추가 마린 찍기 때문에 탱크를 갖다 줘. 마인업. 이건 마인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쵸. 선 마인업 있죠? 선 마인업. 마인업을 해야지 쪼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쪼일 수 있으니까. 다크도 억제를 하면서 업적을 강요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그죠? 예. 마인업 더블. 어차피 탱크가 공격 갈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탱크가 그러니까 이제 마인으로 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인으로. 이거는 몰래 로보틱 썼던 거 종찰하는 것 같고 이 판단도 기가 막혔죠 지금. 상당히 좋은 판단이었다. 야씨 야 이 친구 디테일 보소. 여러분들 여기 나무에다가 여기다 박았네 일부러. 여기도 마찬가지고. 야 이 친구 디테일 보소. 야 이거 안보이게 박아놨어. 디테일 봐. 그러면서 멀티 쪽에다 쪼아놓고요. 여기도 쪼아놓고. 와 마인 박는 위치가 디테일이 살아있네 이 친구. 많이 해본 솜씨네. 게임을 많이 해본 솜씨야. 시야 확보까지. 이거 리버 같은거 시야 확보. 디테일이 살아있네. 그러면서 아무리 살아있다. 아카데미 짓겠지. 아카데미까지. 와 나 디테일 보소. 사보졌네. 디테일 살아있네 테란. 바로 골리아까지 하나 추가해주고요.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01업 스캔 바로 달았고요. 골리아스로 공격 오는 척 압박 살짝 해주고 그죠? 타이밍 러시인 척 압박 살짝 해주고 사실은 공일업 타이밍 때 그죠? 오는 러시였죠? 야 뉴팩토리 최적화네. 최적화네. 야 최적화 보소 이 양반. 이 양반 최적화 퀄리티 보소. 스킬 한번 뿌려줘 방금. 못 봤네 아비터 아직은. 한번 봤구나. 한번 더 뿌렸구나 스캔을. 이때 봤네. 이때 봤어 이때. 정찰로. 이때 확인을 했고 테란 시즈모드랑 완전히 최적화로 했네요. 완전히 시즈모드도 안 찍고 지금 쬐거든요. 완전 최적화로 했어요.
완전 최적화로 지금 한 방울씩 최적화 01억 슈퍼 최적화네 지금. 지금 다크로 일부러 스캔 뺐죠 지금. 일부러 지금 스캔 뺀 거예요 지금. 스캔 쓰라고 여기다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길목 길목에다가 이거 지금. 야, 씨. 제대로 맞았네. 바람 칠러. 아비타 컨트롤. 뒤쪽에 한 마리 더, 닭 한 마리 더 추가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것도 컸어, 생각보다. 막아냅니다. 솔직히 상당히 위험한 러시였는데, 상대가 지금 여러분들, 왜 좀 급하게 퉁퉁포 약간 러시로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이언스 배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사이언스 배슬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승부를 본 거예요. 다크도 한 마리 껴있고 마비스도 띄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끝으로 뚫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캔이 있을 때 주병력이랑 맞닥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방금은.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이언스 배슬이 없기 때문에 스캔 계속 뿌리면서 그죠? 여기도 뿌렸고 여기도 뿌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포트랑 엠베 막혔으니까 이제 아비토를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아마 이 친구가 생각했던 이 친구가 계산했던 타이밍보다는 리콜이 제가 좀 빨랐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맞았던 거예요 상대가 지금. 제가 그건 장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미끼 상품이었어요 시청자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미끼 상품입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병력을 보내주고 마인도 제거하고 이런 액션을 멀티를 찍는 액션을 취해줘야지만 이 벌처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죠? 이 벌처가 이런데 와가지고 마인 다 받고 이랬다 생각해보세요. 예.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죠? 예. 그런 액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바로, 리콜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생각보다 이 친구 입장에서 빠른 타이밍이었어요. 예. 이 친구 입장에서. 그죠? 예. 제대로 떨어졌죠. 제대로.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부랴부랴 벌처가 지금 해군에서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미 지금 피해를 어느정도 병력이 피해를 좀 본 상태였죠 그죠? 예 그죠? 이 벌처가 만약에 미리 본진에 와있어가지고 그죠? 좀 더 마인을 좀 박아놨다거나 좀 대기를 하고 있었으면은 지금 이 정도의 피해를 못 줬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죠? 깔끔하게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예 리콜이 생각보다 상대 입장에서 매우 좋은 타이밍에 매우 빠른 타이밍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빠르게 올리기도 했고요 바로 두 번째 후속 리콜까지 바로 떨어집니다 숨 쉴 틈 없이 그죠? 예 떨어졌죠 마지막에 지만 쳤네요 예 이것은 사실상 그죠? 예 지읒자 하나로만 치면은 조시잖아요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지금만 살짝 친 겁니다. 예, 네, 그죠? 애매하게 지지를 칠 수 있냐? 지지를 치려고 했었는데 칠 수 있냐? 한 개만 쳐진 것처럼 조그만하게 지점만 딱 친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그죠? 예. 네, 다 그런 겁니다. 그죠? 예. 네, 인정하기 좀 힘든 게임 맞거든요. 테란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어. 이 정도 테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테란 게임을 갖다 운영할 줄 아는 친구인데 이 정도 상황에서 내가 본인이 역전을 당했다? 용납할 수 없어.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레더를 하는데 좀 잘하는 상대야 좀 잘하는 상대긴 한데 내가 팔다리 다 잘라놨어 팔다리 다 잘라놓고 드라곤 캐리어 운영을 하는데 이미 다 팔다리 다 잘라놓고 멀티도 막 까고 막 이렇게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누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근데 진 거예요 납득이 안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상대는 무조건 이겼다 생각했을 거야 그죠? 나도 그랬다